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무력하면 미양. 점점 흥이 올랐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네,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니소드 3 투모로우 앨범과 함께 스포티파이를 찾아왔습니다. 야! 네, 저희가 오늘 스포티파이에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해보려 하는데요. 어떤 인터뷰죠, 수빈 씨? 네, 바로 페어리테일 인터뷰입니다. 와우. 오늘 하루 저희 멤버들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팬분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건데요. 네, 저희에게 보고 싶은 동화 속 캐릭터와 궁금한 질문들을 전 세계 모아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yeah, thanks a lot. 네, 그럼 각자 어떤 동화 속 주인공이 될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페어리테일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Once upon a time. 아, 동화요? 일곱 난쟁이의 난쟁이요. 아... 제가 콩나물에서 콩나물? 기니까 콩나물 말고 콩나무. 할게요. 투모로우 왕국에 사는 수빈 왕자는 항상 세상이 궁금한 호기심 많은 왕자였다. 궁금해. 어느 날 형제들 몰래 왕국을 빠져나간 그는 이웃나라 투게덜 왕국으로 향했다. 악당을 만나게 된 수빈 왕자는 빛나는 칼로 X자를 그리며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출중한 전투 실력을 뽐내며 악당을 물리쳤다! 오! 하지만 수빈 왕자는 얼마 못 가서 모아를 괴롭히고 있던 또 다른 악당을 마주하게 되고 수빈 왕자는 할 수 없이 다음 능력인 엉덩이로 이름 쓰기 능력을 쓰기로 했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 능력을 쓰기로 했다! 와, 아주 혼쭐을 내야겠구만. 아주 혼쭐을 내야겠구만. 어, 수! 아니야. 아, 그 수빈이 또 엉덩이가 커서 잘 보여. 어, 만. 그만. 해. 해. 오, 그만해. 지친 우리 수빈 왕자. 빨리 지쳐야 돼. 지친 수빈 왕자의 앞에 스포티파이라는 이름의 귀여운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모아를 향한 셀카 포즈 6장을 찍어줘 라고 말을 했다. 아.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둘 셋 찰칵. 좋아. 스포티파이 부탁을 들어준 수빈 왕자 스포티파이를 타고 드디어 투게덜 왕국의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을 지키던 문지기가 물었다. 멤버들에게 내일 오, 들을 노래를 추천해준다면 각각 어떤 곡을 추천해주고 싶어? 태연이는 그러자 스포티파이 말이 말했다. 카메라는 등지지 말아줘. 아우치 아우치. 아니 천재 태연이 역시 데자뷰. 데자뷰 배웠으면 좋겠고. 아, 연준이 형은 더킬라. 더킬라 어울리니깐요. 오케이. 여기 휴닝카이는 범규는 범규는 모스부였어. 모스부. 모스부. 아, 그래. 휴닝이 모스부 들어와. 범규가 가면은 커플링 곡인 내일에서 기다릴게를. 좋아 좋아.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주문이 있는 것 같다고 문지기가 말했다. 주문은 바로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고 싶어. 잘 자라고 굿나잇 인사를 한번 해줄래? 뭐야? 내 꿈꺼. 오~ 그러자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양해. 많이 하양해. 아, 우와! 드디어 문이 열렸다. 수빈 왕자는 투게덜 왕국 문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예. Yeah. 명작이네. 태연이는 또 마법 학교야?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마법사 태연은 못하는 마법이 없는 대단한 실력자 마법사다. 진짜 싫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건 변신 마법이었는데 고양이로 변신이 가능했다.
와우. 또 그가 할 수 있는 마법은 애교였다. 애교였다. 귀엽네. 그러던 어느 날 네 명의 모아가 태연을 찾아왔다. 처음은 모아가 물어봤다. 이제 그룹 활동 5년차가 되었는데 지난 몇 년간 어떤 것들이 바뀌었다 생각하나요? 일단 멤버들이 좀 재밌어졌다. 아. 늘어난 정도로 봐서는 수빈이 형. 아, 인정합니다. 0에서 시작해서 다음으로 온 모아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범규가 컨셉 트레일러에서 했던 대사 그럼 아저씨가 형사인 걸 어떻게 믿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비유길리 행성에서 왔다고? 그럼 저는 아니야. 응? 그럼 저는 아니야. 응? 네 해.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럼 저는 아저씨가 형사라는 걸 어떻게 믿죠? 그거를 카메라 보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럼 저는 아저씨가 형사라는 걸 어떻게 믿죠? 오, 좀 아쉽긴 한데 노력하면 미양. 미양. 다음으로 온 무아는 행복의 물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무아를 위한 행복의 물약을 만든다면 어떤 재료를 넣고 싶나요? 스테비아. 일단 맛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지. 달아야. 인정합니다. 달아야 돼. 단계 들어가면 행복해지거든.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 물약을 다 만든 태연은 모아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걸기 시작했다. 모아 모아 큐. 마지막으로 온 모아가 물어봤다. 가장 많이 플레이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는? 이거 질문 좋다. Zero by One Love Song. 예. 가끔 슬퍼지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노래는 거의 절규를 하잖아요. 벅차오르는 슬픔. 무너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그 노래를 듣고 무너지지 않아. 고독한 마술사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태연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사라진 마법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기를 보여줘야 한다. 오! 우와! 우와! 우와, 손가락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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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 잔인해. 다 보여준 건가요? 와우! 역시 대마법사! 마법 능력이 돌아온 태연은 마지막 모아의 소원까지 다 들어줄 수 있었다. 해피엔딩을 또 맞이했어. 해피레벨. 이게 뭐지? 우와, 이거 뭐 나오는... 우와! 형, 이거 칼 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봐. 좋아. 옛날 옛적에 지독한 마법에 걸려 고양이가 되어버린 인간 모아와 사랑에 빠진 투게더 왕국의 기사 연주는 시작 좋아. 모아와 만난 그 순간부터 모아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모아가 인간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 네 명의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를 만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처음으로 만난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물었다. 지구를 떠나 비우길리 행성으로 떠나야 한다면 어떤 걸 들고 갈지 궁금해. 우리 멤버 모아 그리고 모아를 향한 사랑. 다 같이 굶겠는데? 다음으로 두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를 만났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또 물었다. 컴백 준비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 범규랑 이제 같이 신을 찍고 있는데 감독님이 추운 사막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That's good! 맞아! 그래갖고 나이스! 둘이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제가 테이크 한 몇 개를 날려먹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멤버들의 잘생긴 얼굴? 재밌긴 하지. 저도 네. 근데 다른 의미로 형 얼굴 볼 때 재밌긴 해요. 세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연주는 마법사 태연을 찾아가 부탁했다. 세계관이 통합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통합됐네. 태연은 위치를 찾아주는 대신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설렐만한 미소를 10초간 유지하며 아이컨택하면 세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시작! 10 9 와 이건 10, 전설의 6 5 4 아 진짜 3 2
그렇게 찾은 세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의 소원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를 활용하여 오 좋다 오삼 댐브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오 땅 골반 뒤로 땅 오 원모 타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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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오 귀엽게 박수 다리 뒤틀어 오 예 와 좋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를 만날 차례였다. 네 번째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는 질문이 많았다. 네가 동화를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 엔딩은 해피엔딩일까?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해피엔딩이지. 진짜 저 왜 자꾸 때리는 거야? Happily more after. 아, 오케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또 물었다. 만약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래? 또 진부하게 라면 거리겠지. 설마 쌀국수는 아니겠지? 너와 함께 라면. 와! 오, 괜찮았다. 그렇게 모든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를 다 만난 연주는 드디어 모아가 인간이 될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때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가 다시 물었다. 모아가 인간이 되려면 넌 앞으로 평생 너와 함께 라면만 먹어야 돼. 그래도 모아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데자부의 포인트 안무를 보여줘. 좋았어. 좋아. 5, 6, 5, 6 기억해 예 마침내 찾은 앤서 나의 미래 너야 Say my name 첫날의 약속처럼 널 say yeah 아닐 거야 마치 데자부 난 마치 데자부 Yes 그렇게 연주는 소원대로 인간이 된 모아랑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성냥팔이 소년이야? 정말 찰떡이다 사탕 사세요 투모로우 왕국에 사는 빨간 망토 소년 범규는 숲속 모아 친구들에게 나눠줄 맛있는 사탕이 든 바구니를 들고 숲속으로 향했다 햇살이 비치는 숲속을 한참 걷고 있던 중 한 나무가 모아 친구들이 있는 곳을 안다며 말을 걸어왔다 범규님 말투로 모아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알려줄게 모아 사랑해 나무가 알려준 길을 따라 걷던 범규는 점점 흥이 올랐다 그때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렸고 흥이 난 범규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5, 6, 7, 8 그 춤이 아니야 5, 6 내일에서 기다릴 테니 There'll be no more sorrow I'll see you there tomorrow 사탕 주어요 지나가던 바람이 우연히 범규의 춤을 보고 박수를 친 뒤 물었다 만약 혼자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진다면 어떤 장르의 곡을 하고 싶어? 나는 기타를 치고 싶어 아오. 바람과 헤어진 범규는 다시 숲속을 걷고 또 걸었다 목이 마르던 범규 앞에 큰 호수가 나왔다 목을 축이려던 범규에게 물에 비친 범규 그림자가 모아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대신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림자의 소원은 수고 많았어 내일도 함께하자 모아 를 외치며 두 바퀴를 돌고 고양이 소나트를 하는 것 두 바퀴를 돌고 수고 많았어 모아 내일도 함께하자 모아 오두막에 도착한 범규는 노크를 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모아 친구들은 빨간 망토 소년 범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암호를 대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암호는 사랑스러운 말투로 모아 부르기였던 것 같다 모아 열고 싶지 않았지만 드디어 문이 열렸다 범규는 그토록 보고 싶던 모아 친구들을 만나 손키스 열 번을 날리며 소중히 들고 간 사탕을 나눠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The end 이거 하니까 당이 떨어지네요 에휴 이제 내 차례인가? 귀여운 걸 것 같아 뭘까 휴닝이 아 덩치에 비해 날개가 많이 작아야 아니 나 아니 등판이 너무 넓어서 날개가 안 보이는데요 앞에서 요정 나라에서 잠시 인간 세계로 날갯짓을 하며 내려온 요정 휴닝카이
와. 쇼링카이가 인간 세계에서 처음 만난 인간 모아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모아가 물었다. 언제나 이쁘고 동화 같은 가사가 인상적인데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 소절만 불러줘. 아, 이번 앨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답이 없는 참견 사이에 롤리 홀로 남겨진 채 제자리를 걷는 듯해 quarter life crisis. 왜냐면 휴닝이 파트거든요. 천재야. 두 번째로 만난 모아는 애교가 넘치는 아이였다. 휴닝카의 사랑해 모아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어줘. 모아 모아 사랑해. 그렇게 휴닝카이는 모아랑 만날수록 인간세계가 좋아졌다. 아, 너무 좋아 인간세계. 응원이 필요한 인간에겐 백허그를 해줬다. 너무 힘들다. 사랑해. 난 충분한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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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것만. 마지막으로 만난 모아는 표현이 많은 아이였다. 멤버들마다 고마운 점을 하나씩 말해줬으면 좋겠어. 감사한 것도 괜찮아. 휴닝카이는 섹시 댄스를 추면서 대답했다. 요정 섹시 빠 빠 추면서 대답해야 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나 속상한 거 있고 막 힘든 것도 많았는데 되게 내 방 찾아줘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좀 감동이었어. 그럼 그런 춤을 추면서 얘기한다고? 우리 멤버들 짱! 우리 연준이 형 섹시 댄스. 아 진짜. 우리 연준이 형 되게 안무 디테일 같은 거 나 모를 때 또 모르는 거 딱딱 집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범기 형 나 텐션 낮을 때 내 텐션 올려주고 내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태연이는 나 한창 이제 보컬 관련해서 부담감 있었는데 그거 이제 피드백하면서 도움 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 수빈이 형 항상 리더로서 나랑 이야기 해주려고 하고 항상 먼저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거보다 고마운 게 훨씬 많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You're welcome 이하카야. 괜찮아. 네, 이렇게 요정 휴닝카의 짧은 인간세계 나들이는 끝이 났다. 가기 싫어. 나 인간세계 좋아. 그래도 갈게. 안녕 얘들아. 잘한다.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각자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재밌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페어리테일 인터뷰가 재밌었다면 동화처럼 한 편의 스토리로 이어진 이번 앨범 미니소드 3 투모로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틀곡 대자부는 물론 좋은 수록곡들도 많으니까요. 스포티파이 케이팝온 플레이리스트에서 꼭 들어주세요. 케이팝온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 그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앨범 미니소드 3 투모로우도 Only on Spotify! Woo!